제주도가 4.3 평화재단 이사진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범 이사장이 정격 사퇴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영훈 지사, 법과 원칙, 재단에 대한 책임성을 내세워 조례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삼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 도지사가 재단 이사진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출입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를 통해 관련 조례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삼평화재단 역시 출자 출연 기간임을 강조하며 관련법에 따라 이사진이 선임돼야 하고 제주도는 재단에 투입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기관도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청와대재단에 출연하는 기금만 해도 36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 재정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억 원이 넘는 거죠. 도민과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은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공신 임명 논란과 정쟁화 우려에 대해서는 소설을 쓴다는 표현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법률과 제도의 근거에서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고민의 출발은 출자 출연 관련 법률이 의결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출자 출연 기관은 안 된다면 이미 그동안에 우리가 투입했던 예산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법률적 해석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겠다 말했습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 구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진이 제시한 3개, 4개안은 용역진의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용역진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 원탁회의 과정을 통해서 또 도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개든 뭐 4개든 아니면 또 다른 안도 나오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이 밖에도 최근 공무원과 도의원, 민간업체가 술자리를 갖다 폭행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감찰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